아, 안녕하세요. 감성 브이로그 호스입니다. 됐습니다. 아, 감성 인서트 좋지 않나요? 요즘 좀 감성감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려니까 어색하다. 어떻게 찍는지 까먹었어. 사실 우리 왜 바쁘지? 원래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우리 유튜브 하려고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유튜브는 커녕 유튜브 하나도 못하고 일만 개 하고 있어. 난 맨날 메일만 써. 크루처럼 만났는데 대행사를 차린 느낌. 바빠서 그런지 멍 때리고 싶은 시간이 맞아. 많았거든요. 여기도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여기도 지금, 좋다. 여기 지금 청계천이거든요. 여러분 물소리 들리나요? 계곡 못 간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계곡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유, 아무튼 그래서 미팅 끝나고 와서 청계천 걸으면서 둘이 멍 때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이야 조금이야. 부끄부끄. 고깃집에서 빠져. 좀 많이 봅시다. 네,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왜 우린 바쁘게 살아야 하는가? 철학적인 접근이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 거야? 맞아.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건가? 살아내고 있는 건가? 무슨 말이지? 표정? 내가 생각한 대로 사냐?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하냐? 뭐 그런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뭔가 그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계속 멈추게 돼요. 이번 주부터 다시 크리에이티브하게 살까? 아니 못해요. 일정이 일정이 월화수목 화수목. 아 그러네. 아 네. 멍이나 때리러 갑시다, 배씨. 오랜만에. 네. 야호. 날씨 찍이네. 아 뭐지? 여기 근처에 세운산 가려고 거기 루프탑을 저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 진짜 끝내주는 야경이랑 경치가 끝내주는 거야. 지금 딱 그 해질녘 이쯤에 가면은. 저거다. 저기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 맞아. 미쳤다. 이름이 다 좀 돈가스인가 보네. 아, 여기구나. 아, 여기가, 내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네. 여기가 바로 입지로. 와. 이곳이 바로 입지로. 아니, 나 저거 거기서 봤었거든. 네. 그 인스타. 유키즈 온 더 블락. 오! 봐봐. 오 지금 저기 올라가시는 거 같아요. 아니 앞에 저 뭔 산일까? 저거 먼 산. 북한산. 우리가 이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맞아. 보니까 세문협업지원센터 같은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여기도 그런 사무실 입주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스타트업 뭐가 있네. 여기 다 있네. 아 여기 옥상 좋다. 벌써 풍경이 아주 착살나. 여긴 진짜 사진 찍을 맛이 난다. 사진 맛집이야. 여긴 사진 맛집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요. 뭐예요? 아, 그게 아니라 와, 씨. 아니, 이 시간대 오니까 와, 네. 이걸 뭐라고 하지? 골든 타임인가? 비치? 골든 타임. 이거 말고 옆에 건 약간 요런 느낌. 왜 사진 찍으러 오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아, 근데 오늘 날이 대박인 거 같아. 비치 너무 예뻐. 아니, 비치 딱 반사 그러니까. 반사 빛이 너무 이쁘게 나와.
와 진짜. 아 진짜 골든 타임이다. 오 이 지금 뭐 어? 반사되고 있어. 야 너무 이쁘다. 야 이거 뭐야? 오 너무 이뻐. 와. 어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오 너무 신기한데? 이걸 어, 포커싱을 이거... 잡았네. 근데 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의 저 모습이 너무 멋있어. 아니 날씨가 좋으니까 서쪽으로 녹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 되는데? 아 저기 봐. 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와 근데 진짜 좋다. 어, 저런데 딱 누워가지고. 아 누워있자. 저런데 누워가지고 원래 수박 커플, 먹어야 되는데. 커플들끼리 누워서 저 수박. 별은 내 별. 저 별은 이 별. 어 우리 그거 하자. 바카스. 응? 한 게임 넣어. 아. 어렸을 때는 항상 해가 지는 날에 그러니까 지는 모습을 밖에서 그 속 안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회사 다니거나 이럴수록 건물에 있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해가 져 있고 맞아 맞아 하루가 끝나 있고 그래서 해 뜨는 그 해가 지는 그런 그 속 안에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어렸을 때 동네에 이런 평상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 같이 브루스타랑 판 두 개 정도 띄워놓고 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집마다 그런 고기랑 같이 먹을 반찬을 조금씩 그, 가져와. 맞아 맞아 아줌머니들. 어, 그리고 애들은 거기서 고기 먹고 띄워놀다가 그럼 또 이제 그 고기 구워 먹은 걸로 또 이제 나중에 뭐 찌개 같은 걸 하나 해주시고. 아 맞아.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만 하니까 나가서 뛰어놀면 좋은데 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됐다. 맞아. 아니 이 근처 살거나 진짜 멍 때리고 싶은 분들은 진짜 진짜 오세요. 난 너무 좋다. 미쳤어. 근래 서울 왔던 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애씨 네?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야? 문제 뭐죠? 배고파. 아... 밥 먹으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요? 아, 두 명이요. 둘이요? 예, 예. 밖에 앉을게요. 네, 예.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야. 입지로 봐 이거. 진짜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시 배 씨는 확실히 그게 좋은 것 같아. 네. 한번 오면 단골이 돼. 솔직히 제가 수용 없었으면은 왔는데 또 왔네라 또 왔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나 같은 애들은 절대 안 되거든. 잠깐. 갑오징어랑. 갑오징어하고 수육? 아, 네. 갑오징어랑 수육이요. 네. 이게 뭐야? 아, 카메라예요. 여기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그럼 이모가 습한데 이걸 보고 습한데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멋져. 네. 그러니까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 이모가 이걸 보고 습하다. 이모가 이렇게 멋진 사람 없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뭐, 헤어스타일부터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지 바로 사랑해 어. 그리고 아우 사랑해 여기가 요즘 살짝 핫해진 곳인데 젊은 분들이 오시면 삼겹살이랑 이런 삼겹살을 주로 드세요. 고기. 근데 이제 여기 현지 분들 리얼 현지 분들은 여기 오셔서 갑오징어랑 수육 딱 두 개 시켜가지고 술이랑 딱 그걸로만 딱. 진짜 진짜. 삼촌 무거워 죽겠다 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감이 진짜 탱글탱글한데 너무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하면서 와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가, 이, 아니 일단 제가 먹어본 갑오징어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랬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아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좋다 행복하다 진짜. 그나 집은 어떻게 가지?
아무쪼록 오늘은 미팅 끝나고 나왔다가 이렇게까지 쉬고 실컷 먹고. 아 근데 아 몸 너무 좋다. 오늘 또 집에 가고 내일 또 출근 열심히 합시다.